사랑하는 자들아,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. 풀 해피가 항상 행복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운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지난달 뵙고 또 그동안에 많이들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형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쁩니다 할 때에 형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싹 녹아들었잖아요. 아멘.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그 모임은 물론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관계를 갖겠지만은 좋다고 해가지고 금방 달려들지 말고 한번 손을 딱 잡았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금방 또 돌아서지 말고 좀 끈기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잘 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됐으면은 좋겠다. 아멘.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부관교회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아멘.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부관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 또 찬양으로 잘 해주신 우리 김루톤 목사님 이름이나 참 부를 때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인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회계 전사님이 회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.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알아서 척척 내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번호로 넘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정호태 목사님이 뭐 라면도 가져오시고 또 비누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리고 케이크도 가져오셨습니다. 오늘 이제 끝나고 다음주 잘 또 잘라서 좀 드시면 좋겠다는 마음 저 관심도 좀 드리고 사실 일부 예배를 마치면은 어떻게 하나 식사를 하고 하시는가요? 어떻게 우리 회장님께서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